안녕하세요 사장님들. 작은데 괜찮은 차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 보려고. 요거 저 부천 시립 노인병원 전문 노인 전문병원에서 온 차인데요, 요 차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.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아주 좋습니다. 연식부터 볼까요? 2009년식 부식이 없습니다. 부식 키로수는 어딨어? 26,000km. 예. 여기 뒤로 나가는 개구멍 하나 있고요. 외판이, 이거는 제가 자석은 아직 안 갖다 붙여봤는데 자석 이따 붙여보고. 이거 알미늄 같아요. 여기도 알미늄. 제가 왜 이걸 리뷰를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. 자, 이쪽 문짝. 자, 내부부터 좀 볼까요? 내부 이거 제가 왜 두드려 보는지 아세요? 이 알미늄이에요 전부 다. 알미늄 폭은 저기 길이는 여기서부터 1m, 2m, 3m가 좀 넘네요. 3m, 3m가 좀 넘어요. 3m가 좀 넘고 여기는 이제 수납이, 여기도 수납, 여기 위에도 수납, 쭉 이렇게 수납이 있습니다. 전기 시설도 돼 있고, 전기는 여기서 컨트롤 박스가 또 따로 있고. 근데 여기도 있어요. 220이랑 110. 보통은 220만 있잖아요. 근데 110도 있어요. 이거 생각을 많이 한 건지 아니면은 좀 옛날에 만들어져서 2009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110V가 있네요. 외국의 그 의료 장비는 110V가 있나 봅니다. 우리나라는 지금 쓰지 않는 110V. 아, 이건 알미늄이 아니고 여기가 뜬 거 보니까 여기가 울리는데 울리는 건 아니고 여기가 이게 장판이네요. 장판. 네, 알미늄을 가장한 장판. 속을 뻔했네 이 쌍놈은. 여기는 군형. 뒤로 앞으로 나가는 이씨. 아 저기 아 이거 잠겼네. 아 이게 안에서 차 안에서는 화물인 큰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네. 이게 안 열리네 쌍놈은. 뭐 하여튼 그렇구요. 이거 뭐야, 이것도 왜 안 열려. 아 그리고 에어컨이 있습니다 여기에. 네, 카메라도 있네. 아까 한번 틀어봤는데 에어컨은 엄청 잘 나옵니다.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. 이야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 에어컨은. 여기는 의자인데 여기다가 그 변소 만들어도 돼요. 변소 차에서 똥 싸고 딱 닫으면 돼. 차에서 똥 싸고 딱 닫으면 돼. 딱 닫으면 아무도 몰라요. 냄새가 좀 부려서 그렇지. 네. 이런 거는 의료 장비 같습니다. 이런 거는 여기 좀 자세히 볼까요? 12V가 들어오는 거. 네. 그 다음에 여기는 실내등 그리고 히터가 나옵니다. 어디서? 여기에서 나와요. 여기에서. 그리고 에어컨 이제 틀면 여기에서 또 에어컨도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요거는 흡배기 장치. 흡배기. 예. 흡배기가 되는 겁니다, 이거는. 그리고 흡기, 선풍기, 예비 전력이 있고 그다음에 예비 2가 있어요. 그리고 AC 변환기가 있고. 요거는 뭐 마이크나 뭐 이거 예, 있는 거. 이거 시가제. 예, 있고. 예, 220, 110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요. 슈즈도 있습니다. 슈즈. 비상용 슈즈. 야. 일로 나가 볼까요? 자, 이제 밖에 나와서
단열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저 또 좋은 점 하나 또 설명드릴게. 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. 난 이 차가 들어왔을 때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. 그냥 타차가 들어왔거니 했는데 둘러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. 여기를 다 알루미늄으로 알곤 용접으로 다 돌려놓은 거예요.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만드는 거죠. 여기가 알루미늄이죠. 이것도 알루미늄이에요. 여기도 알루미늄. 어떻게 알았냐면은 알루미늄 두께가 이만큼이나 두꺼워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탑차는 거의 썼거든요. 부식이 하나도 없어요. 이렇게 자동문으로 만들어놨어요. 또 걸리게끔 스프링으로. 그래서 문짝을 위아래로 훑어봤더니 전부 다 알루미늄입니다. 전부 다. 여기도 알루미늄. 여기도 알루미늄. 쇠라고 생긴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. 이게 약간 부식이네. 요건 나중에 도색하면서 방청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조수석 쪽은 역시나 부식이 하나도 없어요. 저 뒷문도 볼까요? 이 잠금 장치가 보통은 오래되다 보면 이게 덜렁덜렁해요. 문짝이 다 썩어갖고. 근데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50년, 100년을 갈 것 같아요. 이게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. 닳아서 뭉그러지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. 구석구석 살펴보면 알루미늄으로 알곤 용접으로 차체를 다 만드는 거예요. 보이시죠? 얼마나 차를 잘 만들었는가. 중간에 출입할 수 있는 데는 다 서스로 감아놨어요. 또 이 문짝만 알루미늄으로 만든다고 해도 이게 금액이 참 대단한데, 아 요거는 저 뒷문 센서 같아요. 아주 섬세하게 잘 만들어 놨네. 이 문짝만 해도 알루미늄으로 만든다는 거 참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. 업체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요 오택입니다. 오택. 여기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은 충남 예산 고덕면 호읍리. 여기 돼 있어요. 호읍리. 이제 외부에 나왔으니까 또 외부를 설명을 하면, 이게 연식에 비해서 이제 마감을 하면 이런 실리콘 있잖아요. 여기. 여기 보이시죠? 쭉 이렇게 이렇게 다 이제 경화가 되면서 이제 얘가 갖고 있던 휘발성 이런 게 산화가 돼요. 그러면서 터지기 시작하죠.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보기가 싫으니까 이 탑차들이 간혹 가다 여기 다 찢어진 차들이 있어요. 이런 게 보기 싫으니까는 들어오신 것 같아요. 다 띄고 그냥 타도 되는데. 저 우회도 그렇고. 제가 봤을 때 탑차 중에서는 최강이라고 봐요. 최강. 이런 걸로 캠핑카를 만들어야 50년은 타고 다니고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요. 정비에 대한 효율성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? 봉고 3 앞에 열려요. 이거 본네트. 중간문도 열리고 또 오토예요. 야, 문을 여기서 열고 닫고 여기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은 열리고, 예, 네, 이렇게 하면은 안으로 밖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. 야, 이거 부부 캠핑카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여기에도 내비인지 후방 카메라인지 달려 있는데, 여기 달려 있습니다. 뭐 특이한 장비 같은 게 또 있네요. 제가 봤을 때 캠핑카로는 우리 사장님들 탑차 뭐
그런 거 사지 말고 이런 걸 사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타고 다녀야 될까. 이게 지하주차장 좀 높은 데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탑이 저상이라 기가 막히네요. 우리 사장님도 사지려면 이런 거 사야 돼요. 쇠라고 있는 거는 저기 저거 그 방열판하고 이거가 쇠고 나머지 다 알루미늄이에요. 그러니까 썩을 일이 없는 거예요. 부식에 대한 스트레스는 단 10원어치도 없을 것 같습니다. 요거 조금 농나네. 요거 농나고 요것도 그 외에는 다 서스 아니면은 알루미늄. 차는 이런 걸 사야 돼요. 그래야 캠핑을 다녀도 굉장히 차가 가볍게 무게도 안 나가지도 않고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땐 최고요. 극강이네. 극강. 키로수도 2만 아까 얼마였어? 2만 6천인가 2만 3천인가 부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네. 실리콘 찢어진 거 외에는 없어요. 와, 차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캠핑카로는 적극 추천할 만하네. 이제 그만하고요. 요 차 에어로타운입니다. 요거 요거 이제 언더코팅 치러 왔는데 좀 심하게 좀 털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 노탈이 안 치고? 뭐? 아, 그럼 내려놓으면 되지. 노탈이 안 치고 또 본네트 뜯어 왔구만. 일로 와. 이거 내려드려. 경아. 이거 스티커 없대. 이거 저쪽에다 내려놔. 뭐 대동 거야? 이 차도 에어로타운인데요. 이것도 캠핑카 준비하려고. 빨리는 뭐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 해달래. 갖고 오자마자 빨리 해달래. 기다려 일주일 걸려. 지만 바쁜가? 아이고 또 더럽게 빨리 가네. 잘 가. 잘 가. 잘 가. 아이고 사모님 계셨네. 하여튼 이 차도 캠핑카로 이제 꾸밀 예정인데요. 제가 소개한 업체에서 지금 작업을 이제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. 저도 캠핑카 업체를 몇 군데를 소개도 하고 그래요. 뭐 밀리지 않는데 일이 좀 빨리빨리 끝내서 나올 수 있는데, 근데 한 번에 뭐 두 대 세 대를 작업하는데 이런 데는 안 가고 한 대만 할 수 있는데, 오로지 한 대씩 그런 데를 소개를 시켜 드렸더니 계약서 쓰고 오셨답니다. 요것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버스는 역시 에어로타운이죠. 일단 수납이 많아요. 하나 둘 세 개 네 개 여덟 개 공간이 8칸이 나오는데 수납은 많습니다. 에어서스 상당히 좋습니다. 스포일러 위에 앞에 뒤에 나중에 달고 3톤으로 도색을 할 겁니다. 나중에 이것도 영상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. 우리 형님들 사장님들 동생 누나들 좋아요 구독도 좀 빨리 해주시고요. 널리 좀 알려주세요. 요즘 뭐 일이 없어 이게 아니고 좀 재미가 있습니다. 전화 와서 상담하는 것도 재밌고 모르는 사실도 또 저 손님들한테 또 배우고 인생은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. 저 차가 저 개인적으로는 혼자 캠핑 다니기에 딱 좋을 것 같아서 계속 탐내고 있습니다. 공매 받아 오셨다는데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형님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. 들어가세요.